제가 다시 동영상을 켰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되게 많은 그 팀들, 거의 모든 팀들의 응원 도구와 유니폼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켰어요. 이 팀, 어딘지 아세요? 히로시마 카프입니다. 후쿠오카에서 신칸센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, 예, 저는 이 팀이 좋아, 시민 입장에서. 귀엽게 잘해요. 그죠? 알겠습니다, 히로시마. 히로시마 카프가 아니라 히로시마 토요카프예요. 알죠?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한신 타이거즈. 한신 타이거즈는 오사카 홈팀인데 인기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, 이 팀이. 예, 한신 타이거즈. 보이죠? 얘는 타이거. 타이거니까 호랑이가 홈팀 마스코트고. 그 다음에 여기는 요코하마. 보이죠? 요코하마. 레나 베이스타스. 도쿄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. 또 홈팀. 옛날에는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였는데 지금 대나로 바뀌었어요. 이거 뭐 G인가? 그다음에 이제 요 팀은 어디냐면은 가장 인기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. 도쿄돔. 에그돔이라고도 하는데. 와우, 예쁘고 귀엽네. 그죠? 예전에는 이게 되게 비쌌는데 요즘은 가격이 엔화가 많이 내려가지고 많이 싸진 것 같아. 저 선수 알지? 사카모토. 잘생긴 그 선수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오면 여기는 그 나고야 팀입니다. 주니치 드래곤즈. 나고야돔 홈구장으로 하고 예전에 선동열이 여기서 날렸어요. 주니치 드래곤즈. 나고야 좀 가보고 싶은데.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삿포로. 예, 홋카이도 니뽐엠이라고. 오늘 여기 그 소프트뱅크와 함께 하는 그 상대팀이죠. 여기에 홈구장은 어디냐면 삿포로돔.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같이 있어요. 잘생겼네. 나처럼 생겼는데. 아무튼 이게 되게 잘 해놨다. 예전에는 이거 많이 샀는데 요즘은 잘안 삽니다.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못 가본 라쿠텐 이글스라고 이 토호쿠. 이게 그 지진 나가지고 그때 못 갔습니다. 이 타나카 아시죠? 지금 그 타나카 아닐 수도 있겠구나. 아무튼 미안해요.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다른 그 오사카의 팀 오리스 로파노입니다. 이대호가 여기 있다가 이제 후쿠오카 소프트뱅크로 왔죠.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도쿄 근처에 있는 치바 홈구장. 롯데 마린즈 아니에요. 치바 롯데 마린즈예요. 롯데 자이언츠 아니고요. 여기도 가봤죠. 이 팀은 응원을 조금 더 신나게 하고. 롯데 자이언츠가 아니고 롯데 마린즈입니다. 치바. 귀엽죠? 그다음에 이게 여기는 사이타마 세이브. 사이타마라는 도시가 있는데, 예, 그래서 도쿄에서 가까워요. 그래서 도쿄를 가면 총 5개의 프로팀 경기를 볼수 있어요. 한 1시간 2, 30분 걸리는데, 아무튼. 모자. 삼성 라이온즈하고 비슷해요. 모자가 예쁘고 귀엽네. 그죠?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이 도쿄 야쿠르트 썬더즈. 요거는 그 메이지 증후군이죠. 이건 도쿄에 있습니다. 이거 제가 또 봤는데 이 이름은 스파크로예요. 스파크로. 귀엽죠, 여러분. 저 얘하고 사진도 찍었어요, 예전에. 그리고 아까 또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소프트뱅크 해가지고 총 10개 팀이 있습니다. 일본 프로야구는 이런 것도 있고, 여기 뽑는 거. 아까 봤죠, 니포넴.
굿굿굿굿굿.